네, 전성화입니다. 자, 꿀떡 멘토링을 시작하겠습니다. 데보스 개발 방법론을 설명하고 애자일 방법론에 대해서 비교를 하라는 말이죠. 그럼 요거는 이제 2달락으로 가면 좋을 것 같고, 여기는 3달락으로 갑니다. 그리고 1달락에는 데보스와 애자일의 어떤 상관관계나 또는 데보스에 대해서 개념 위주로 좀 들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답안지를 보죠. 데보스 개발 방법론으로 해결 가능한 기존의 문제점. 자, 요거는 그 앞에 해결 가능하다와 기존의 문제점이라는 이 용어 두 개가 서로 상충 관계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서로 상충 관계에 있는 것을 하나의 문장으로 쓰게 되면 상당히 이해를 하는데 좀 어려움을 갖습니다. 그래서 요 부분은 좀 개선이 필요하고요. 차라리 그냥 해결 가능한 요소라든가 해결 가능한 구성 요소, 해결 가능한 요소, 해결 가능점 뭐 이런 식으로 좀 매듭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마무리를 해줘도 괜찮은 목차가 될 것 같아요. 내용은 괜찮습니다. 내용은 하단에 쓰기 위한 내용들이 전부 다 돼 있고요. 그다음에 2달락에 데보스에 대한 개발 방법론. 그리고 1달락에 여기에 원문 제시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. 좀 참고해 주시고 2달락에 이제 데보스 개발 방법론에 대한 설명이 왔고, 물론 이건 그냥 설명이라는 용어를 이 문제에 있는 거를 그대로 가져와도 되지만 개요로 들어가도 될 것 같아요. 데보스에 대한 정의가 왔고, 그 다음에 방법론의 구성 요소가 이제 품질, 그 다음에 이제 프로세스, 그 다음에 도구, 뭐 이런 식으로 왔죠. 뭐 여기까지는 기술에 큰 문제점 없습니다. 다만 좀 아쉬운 거는, 요 오른쪽 부분에 들어가는 요 컨텐츠에 대한 설명들 부분을 CI만 하더라도 지금 SVN과 기타 이제 다양한 용어들이 들어오는데 다른 문장들도 다른 것들도 예를 들어 Continuous Development 같은 CD 같은 것들도 하위 키워드들을 지속적으로 줄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습니다. 그래서 이제부터는 키워드와의 싸움이기 때문에 항상 하위 키워드가 없을까라는 고민을 하고 공부를 계속 해야 돼요. 쓸 때도 그래야 돼요. 그래서 이렇게 설명하면 그냥 평범한 답안이 되어버리거든요. 이 부분 좀 조심해 주시고, 3달락으로 넘어와서, 3달락 부분에서도 이제 논문이나 기타 사설 또는 인터넷에서 어떤 기고문을 읽어볼 때, 다양한 글을 접할 때마다 내가 답안지에 쓰면 좋겠다라고 생각되는 아주 유효한, 그리고 조금 더 전문가스러운 용어들, 그런 용어들을 별지에 메모를 해뒀다가 답을 쓸 때 사용을 해야 돼요. 그래서 그거는 특정 오브젝트에 소속된 키워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들이 즐겨 쓰는 용어들을 많이 확보해야 되거든요. 예를 들어서 이 부분도 애자일 방법론에서도 기술 절차보다 사람 중심으로 라는 이 용어가 좀 평범하고요. 애자일을 직접적으로 설명하지 않고 주변을 설명했다는 느낌이 들고, 또 빠르게 느리게와 같은 이런 형용사들은 일반인도 흔하게 쓰는 용어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차라리 래피드한 물론 영어를 쓰기 때문에 전문가라고 보기 어렵지만 좀 더 전문가스러운 용어로 바꿀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해야 됩니다. 그래서 빠르다, 느리다, 일반 사람들이 흔하게 쓰는 이런 형용사적인 용어는 가급적이면 좀 지양을 해주길 바라고요. 그 다음에 기법 비교 부분은 이 형식은 전혀 나무랄 데가 전혀 없습니다. 다만 구성 요소에서 키워드가 조금 부족한 것은 아쉬운 점이고, 아울러 이런 소프트웨어공학의 방법론이나 또는 소프트웨어공학의 문제는 꼭 반드시 함께 기술해야 될 게 산출물입니다. 산출물. 그 다음에 프로세스. 이런 것도 놓치지 않고 꼭 기록해 줄 수 있도록 하시고요. 4달락에서의 데보스의 실무적인 사례 아주 좋습니다.
이런 게 이제 상당히 긍정적인 점수를 유도할 수 있겠죠. 자, 왼쪽 부분 좋아요. 오른쪽 부분에서도 특정 회사에 특정 프로젝트 명을 지정하는 것은 이제 호불호가 좀 있을 것 같아서 그냥 그냥 좀 러프하게 그냥 차세대 프로젝트 이렇게 가는 게 좀 더 나을 것 같고 그냥 SK텔레콤에서의 어떤 DevOps 도입 요 용어를 그대로 가져다가 이제 쓰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.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이제 특정한 업체명을 거론하는 게 조금 호불호가 있을 것 같아서 조금 고민은 되네요. 어쨌든 이 부분에서 모양을 좀 잘 조금 더 거시적인 관점에서 다듬어 줘야지만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. 왜냐하면 DevOps라는 게 조그만 규모 있는 회사들은 도입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특정 회사의 한 예만 가지고는 좀 어렵다. 좀 더 호불호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오히려 얘가 좀 적은데 이런 느낌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거시적으로 쓸 수 있는 실무적인 사례를 조금 고민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예를 들면 실무 적용할 때 어떤 적용하는 방법을 왼쪽에 기술하시고 이러한 방법을 적용하는 회사가 뭐 어떤 회사가 있다 이렇게 기록하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